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가 무엇이냐, 여기는 어디고 나는 무엇이고 무엇을 만지고 있는가. 드디어 메가너프입니다. 메가너프. 자, 메가너프하고 일반 너프하고 탄이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죠.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얘가 날아갈 때 무서운 소리가 납니다. 휙 이렇게 날아가요. 이게 날아올 때 그 소리를 듣는 공포감은 마치 2차 대전 때 슈투카가 급강하 폭격을 할 때 사이렌 소리처럼 이렇게 나는 그 소리 있거든요. 마치 그 소리를 듣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아주 강압적인 압도적인 이 카리스마의 메가너프를 드디어 소개합니다. 생각보다 얘가 권총이라지만은 아파요. 맞으면 진짜 아파요. 이거 하다가 진짜 싸움 납니다. 정말 메가너프는 좀 어린이들하고 만만한 것 같아요. 조금 어른이 갖고 놀아야 되는 수준이랄까. 네. 아무튼 이거는 6발이 들어가네요. 6발이 들어가고 지금 탄을 제가 넣어놨는데, 탄을 넣는 거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발씩 이렇게 넣고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여기 2발 넣고 돌리고 2발 넣고 돌린 다음에 2발 넣고 돌린 다음에 2발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메가너프. 메가너프의 그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 이 두꺼운 탄, 그리고 이렇게 휘파람 소리가 나는, 무서운 소리가 나는 이런 공기, 하여튼 피리, 몸에 피리가 내장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소리가 나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녹음 되려나? 쉬익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이 휘파람 소리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거 맞으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탄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건 너프 정품이네요. 너프라고 적혀 있죠. 너프 정품이긴 한데, 정품 말고 이렇게, 너프 정품 말고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비쌉니다. 다른 일반 너프보다는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 그러나, 얘 100발 살 돈으로 얘 30발인가 20발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거의 4배, 3배 비쌉니다. 아무튼, 너프. 메가. 기존에 이런 스트롱 암이나 이거 디스트럭터 이 녀석들하고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일단 크기나 이제 실린더 크기나 이런 게 다 크겠죠. 얘는 워낙에 탄 자체가 크고 무거우니까. 그래서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더 크기는 봅시다. 크기는 조금 두껍고 약간 커진 그런 느낌인데, 애초에 피스톨 자체가 존재감 자체가 틀리죠. 아픕니다 얘는. 맞아요. 자, 메가너프. 이름 뭐지? 여기 적혀있네요. 사이클론 샤크 적혀있네요. 사이클론 샤크. 사이클론 샤크 이름. 돌아가면서 사람 괴롭힌다고. 이렇게 사이클론처럼 돌아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종인 것 같네요. 메가너프답게 좀 크고 둔탁하면서도 좀 무거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강합니다. 이 잠잔할 때도 뭔가 이 포스가 있어요. 보세요. 단이 안 나가나? 이게 무지막지한 이 대충 봐도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호하는 손 보호하는 가드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잡고 쏘라는 느낌, 이렇게 잡고 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밑에 여기도 약간 잡기 좋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쏘거나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고 쏘거나. 그립감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건 훌륭하고, 특히나 이게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밑에 여기를 좀 잡고 쏘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딱 잡고 이렇게 쏘기는 되게 좋습니다. 장전하고 잡고 쏘고. 아, 이거 압도적인 이 파워 역시 메가너프. 아, 메가너프는 좀 아픕니다. 그냥 갖고 놀기엔 좀 부담이긴 해요. 이거 여러 개 있는데 앞으로 리뷰를 좀 치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다시 하고. 뭐 위에 기본적으로 레일 하나 달려있고 그 외에 뭐 특별한 점은 없고, 압도적인 빨간색의 포스 메가너프입니다. 특별히 뭐 색깔이 뭐 화려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회색, 빨강 뭐 이런 회색, 빨강, 주황의 특색이 있는 그, 역시나 이런 무늬 같은 거 이것도 들어있고, 너프는 이거 글자는 도색이 되어있는 사이클론 시작도 있고, 또 앞으로 되어있고, 이거는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색 위에 약간 진한 회색 도색이 되어 있어요. 도색되고 도색되고 글자 도색, 여기도 글자 흰색 도색되어 있고, 그 외에는 튼튼해요. 튼튼해가지고 뭐 부서지지도 않고
고장날 일도 없고 장전할 때도 되게 신속하고 이렇게 쑥쑥 넣어주면 되니까 쑥쑥 넣어주고 이러고 빈대 또 넣어주고 이렇게 쑥쑥 넣어주고 돌리면 됩니다. 내가 크고 무거워요. 애기들 쓰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애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부조화가 약간 있는데 장전할 때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게 탁 돌 때 이게 얘는 특이한 게 작동 방식이 그래 다르네요. 자, 보시면 얘는 쏘고 나서 돌아가요. 쏘고 돌아가고. 근데 얘는 당길 때 돌아가거든요. 당길 때 돌아가죠. 올라가죠. 자, 당길 때 돌아가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기능적인 뭐 차이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장전할 때 뭔가 피스톤만 당기는 느낌이 아니고 얘도 돌아가니까 뭔가 철푸동 하면서 탁 이렇게 하는 이 두 개의 진동이 같이 느껴져요. 할 때 뭔가 탁 걸리면서 탁 당겨지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얘 같은 경우는 피스톤만 당겨지는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좀 세게 당겨야 되고 뭔가 좀 많이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당길 때 얘가 돌아가요. 조금 다른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메가도프의 크고 웅장하고 세고 무서운 이 느낌 그리고 간이 날아올 때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프 전쟁할 때 메가도프의 존재는 아주 얘만 있으면 근데 탄이 비싸고 무겁고 대신 탄이 큰 거는 또 정리할 때 편하긴 하죠. 너프 탄은 너무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강하게 몇 발 안 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섞어 쓰기 좋은 총입니다. 메가 너프 사이클론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예쁘긴 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머니였습니다. 네, 이제 메가 너프를 한번 써볼까요? 탄을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두 발 넣고 돌리고 두 발 넣고 돌리고 한 발 또 한 발. 자,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자, 메가 너프 사이클링 샷. 아, 이게 묵직하고 진짜 제대로 된 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는 진짜 무겁다. 네. 이게 좀 느껴지나요? 하나도 안 나갔다. 슉 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자, 한 번 더 슉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날아가는 이 공포스러운 느낌. 아, 여기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일단 아픕니다. 이게 제일 화날 때가 입술 쪽이나 얼굴 볼은 괜찮아요. 솔직히 입에 맞을 때 진짜 죽는다 죽어. 자, 다니고 파이어. 아, 얘는 한 발 한 발 쏠 때도 뭔가 좀 장전할 때도 재밌는 느낌 들지만 한 발 한 발 쏠 때도 뭔가 좀 훌륭합니다. 아,